안녕하세요. 토플 해석해 드리는 강사 엘리입니다. 네, 오늘은 64페이지의 Tales of Miletus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사람 대체 누군가? Miletus 출신의 Tales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레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와 있어요. Socrates, Plato and Aristotle보다 한 단계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 이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그리스 고대의 초창기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Tales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Tales of Miletus was an ancient Greek philosopher. 아주 친절하게 알려져 있죠? Tales of Miletus는 대체 누군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다. Born in the city of Miletus in Asia Minor, he lived from around 624 BC to 546 BC. 자, 그래서 제가 분사 구문이죠. 태어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비동사여서 생략이 됐겠죠? 자, 그래서 빙이어서 그렇죠? 자, 소아시아. Asia Minor이라고 하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밀레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던 그는 lived 살았어요. From around 624 BC to 546 BC.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즉 기원전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기원전은 어떻게 해요? 이제 거꾸로 되죠, 그렇죠? 기원전 624년부터 기원전 546년도까지 살았다. 네, 자, 그분 그중에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ales was considered. 그는 여겨졌어요. 어떻게 여겨졌냐면 by some,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여겨졌는데 어떻게 여겨졌냐? To be the first major philosopher of the Greek age.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철학자로서 여겨졌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느 시기에 of the Greek ag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uch of his work, 그의 작업들 중에서 많은 대다수는요, was based on, 어디 어디에 위치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어디에 위치해 있다. 자,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가 아니고, 자,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scientific philosophy, 과학적인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he produced work in the field, 그래서 그는 생산을 했어요. 자, 그는 만들어냈어요. 작업들을. 어떤 작업이냐? In the fields of mathematics, astronomy, and engineering. 자, 어떤 분야에서의 일들을 만들어냈냐면 수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혹은 공학에서의 작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Tales always sought rational explanations for everything he saw. 자, 그는 항상 sought 추구해서 찾았어요. 자, seek에 대한 과거 형태죠. sought 찾았어요. 자, 뭘 찾았냐면 rational explanations. 자, 아주 합리적인 설명들을 찾았어요. 뭐에 대해서? For everything he saw. 그가 봤던 모든 거에 대해서. 태양은 왜 떠올랐지? 달은 왜 지지? 왜 봄, 가을, 겨울, 겨울이 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찾았다. 이런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so 그래서 he challenged the accepted belief. 자, 그래서 그는 또한 뭐 했다? Challenge, 도전했어요. The accepted belief. 자, 그 당시에 받아들여졌던 그런 믿음들 있죠? 자, 믿음들 어떤 거냐? Mythology was sufficient enough to explain the world and the universe. 자,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이, was sufficient. 굉장히 충분하다. 자, 뭐할 만큼 충분하다. enough to 뭐할 만큼? 설명할 만큼 충분하다. 세상과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왜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도 단군 신화 이런 거. 네, 뭔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세상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로마에서는 로마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뭔가 신화로 풀어냈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받아들여졌던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좀 도전했어요. 세상이 정말 그래? 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전을 하면서 뭔가 새롭게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철학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his work heavily influenced those who came after him, including Socrates, Plato, and Aristotle. 자, 그의 작업은 매우 hugely, heavily, 매우 심하게, 꽤 많이, influenced, 영향을 미쳤어요. 자, those who came after him, 그 사람 이후에 봤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including 누구를 포함해서 Socrates, Plato and Aristotle.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note taking 어떻게 하는가? 자, note taking 어떻게 해요, 얘들아? 자, 그럼 여기 중심 주제죠? 그쵸?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아, 자, tales, tales of Miletus. 자, Miletus. 자, 여러분이 약자로 정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조금 요약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약자는 뭐냐면, 저는 중간에 tales 그러면 한 여기쯤에 이렇게 딱점 찍고요. 이제 Miletus 그러면 여기쯤에 점을 찍어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라이팅을 하려고 요약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summary 문제를 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나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적는 거. abbreviation, 축약. 이제 점을 이용한, 자, 이게 note-taking입니다. 이거는 모든 토플책에 이렇게 예시가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어렵잖아요. 그래서 Theos of Miletus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군가? 그래요. 자, Ancient Greek Philosopher. 아, 그렇구나. Ancient Greek Philosopher였는데 얘몇 년도 살았다. 아, 자, 어디 살았다? 자, lived. 아, 자, lived in. 자, 그래요. Asia Minor에 살았고 소아시아 출신이고 어디서 또 언제까지 살았다? 자, 6 124 BC to 546 BC. 자, 이런 건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적을 뿐이죠. 이렇게 적어요. 아, 그래서 얘는, 자, 뭐였다? 자, first, mayor. 자, mayor, philosopher였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자, rationer. 자, rational explanation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저자, 어떤 분야에서 많이 일했어요? mathematics. 자, astronomy 했었고, engineering. 자, 좀 과학적인 거 많이 했었죠, 그쵸? 자, 그리고 뭐 했어요? 신화에 도전했죠? challenge, the myth. 그쵸? 신화에 좀 도전을 했고, 그리고 영향을 미쳤어요. influence. influence, 누구한테? influence on. 네, 그렇죠. 여기 Socrates, 자, Socrates, Plato, Aristotle.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간단하게, 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약을 할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 실제 토플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더 길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네, 그런, 그러한 이제 리딩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요약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대학교 4학년이나 혹은 이제 대학원생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쉽고 재밌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during the time we lived, there were Greek communities in many parts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Sea. 자, 그러면 보자. During the time we lived, 자, 어느 시기 동안에, 자, 그가 살았던 시기 동안에, 그렇죠? 자, there were Greek communities. 뭐가 있었다? 그리스의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in many parts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Sea. 자, 그래서, 자, 동지중해, 지중해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요. 자, 그래서 지역이 나오는구나. 자, 그래요. Tales himself Spanish life residing in Greece, Egypt and Babylon. 자, 그래서 Tales 그 자신은요, 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삶을, 자, 어디에 거주하면서 reside 하면 거주하다죠. 자, 그래서 그리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는 거주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spend 시간도 ing죠, 동명사죠. 자, his principal area of expertise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그의 주된 그런 전문 분야, expertise 전문 분야는 뭐냐면 was engineering 공학이었다. 자, but he later became adept in both mathematics and astronomy. 하지만 후에 그는 되었다. adept 하면은 네, 전문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통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통하게 되었다. 어디에서 both A and B죠? A와 B 둘다 수학과 그리고 천문학 둘다 정통하게 된 거죠. 그렇죠? 처음에 공학으로 시작했다가 이쪽으로 발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모든 이제 학문은 뭔가 이렇게 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요즘에 융합적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벌써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모든 학문은 하나로 통한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he was known for it. 그는, 자, be known for 무엇 때문에 유명하다죠? 자, predicting solar eclipses and determining the times of the equinoxes and solstices, solstices 이거죠. 자,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predicting, 자, 예측한 것으로 유명해요. 뭐를? solar eclipses. 그래서 네, 태양의 자전 아니고 공전 아니고 여보죠? 아, 자, 태양의 일식. 자, 그렇죠. 태양의 일식을 미리 예측했어. 헉!
태양일식, 기상청, 그 당시 기상청, 태양일식을 미리 예측하고, the determining, 결정했어. The timing of the equinoxes and solstices. 그렇죠. 지금 컴퓨터도 없는데 지금, equinoxes가 뭐예요? 추분이에요. 그래서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똑같아지는 바로 그 시간 뒤에 나와 있어요, 영어로. and solstices. 이거는 밤이 가장 길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치? 밤이 가장 길거나, 낮이 가장 길거나 하는 그런, 네, 동지하지를 말해요. 그쵸? 동지하지. 이런 시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굉장히 했던 것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진짜 천문학이나 수학에 정통했던 사람인가 봐요. 컴퓨터도 없는데 이거 다 계산해야 된다. 되게 놀라워요. 그래, 여러분 같은 사람이네요. 네, 여러분도 전 세계 인류의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Now, he also discovered the seasons and accurately calculated the length of a year. 와우,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는 또한 발견했어요. 뭐를? 계절도 발견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뭐를? 한 해의 길이를요. 365일이다. 와, 네, 그렇죠. 와, 진짜, 정말, 이 사람의 뇌가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사람은 4% 정도의 뇌를 사용하고 주는데요. 그나마 아인슈타인이 한10% 사용했다고 하죠. 한, 이 사람 몇 프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개발해 보세요. Tao studied geometry and electricity and even discovered static electricity. Tao는요, 연구했는데, geometry, 지질학이라든가, 혹은 electricity, 전기라든가, 혹은 네, 심지어 발견했어요. 뭐를? Static electricity, 정전기도 발견해냈어요. 그쵸? 그랬어요. 그러면, finally, 마침내, he established it. 그는, 네, 이렇게 확립했어요. 뭐, 설립했어요. 이런 뜻이죠. School of philosophy. 철학학교도 이제 세웠고, took part in politics. 그쵸? 정치학에도 네, 참여를 했고요. 정치에도 참여를 했고요. He was a businessman. 네, 사업가이기도 했대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네,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비슷하네요.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랭클린 플래너. 네, 그렇죠. 하루를 24시간 정말 알차게 살았던 그 사람. 네, 그렇죠. 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해층도 발명하고, 그렇죠. 뭐 정치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법률가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랬었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어차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 기반, 네, 그렇죠? 네, 화이팅. 네, 우리는 몸으로 놀지 않고 머리로 놀아요. 그러면 보자. 여기 두 번째 문안에 대해서, 네, 그래요. 그는 어디 살았다? 살았다. 어디 살았다? In 그렇죠? Eastern Mediterranean Sea. 주변에 살았고, 주로 어디 살았다? 그래요. Egypt. 네. Greece. Babylon. 그렇죠? 네, 이렇게 살았었다. 그리고, 얘는 뭐 때문에 굉장히, 그는 expertise가 있었죠? expertise가 뭐였다? 첫 번째는 엔지니어링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매스매틱스도 굉장히 정통했고, 그 다음에는 애스트로노미까지 굉장히 잘하게 됐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냐? 굉장히 유명한데, known for, 그렇죠? 뭐를 predicting solar eclipses. 이거는 잘 써줄게요. solar eclipses, 그렇죠? 일식. 그리고 또뭘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The length of year에 대해서도 알려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공부했어요? Studied geometry, 그렇죠? Electricity, 이것도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static electricity 발견했고요. 위에 이것도 했었는데 제가 이거 까먹었네요. 춘분, 추분, 동지하지. Equinoxes, solstices 이런 것들도 했었다. 정말 되게 많은 일을 하고 하다가 죽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학교 세웠다. Found. Philosophy school. 그렇죠? school 세웠고, 정치에도 좀 헌신했고,
그렇죠. 폭넷 텍스트. 그렇죠. 잘했어요. 비즈니스맨이기도 했다. 그렇죠. 와우, 많은 일들을 했네요. 네, 감사하네요. 이분에게. 자, 이분 덕분에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no known surviving writings of tales as they were lost over tim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때, 어때? 알려진 없대. There were no. 자, 알려진. 자, 지금 남아있는 writing. 기록이 없대. 기록이 없대. 그의 저작이 없다는 거죠. Writing. Tales의 저작이 없대. They were lost over time. 자, as 뭐뭐하면서라고 해석되겠죠? 자, 그것들이 시간이 걸침에 따라서 소실되면서 지금 Tales에 남아있는 그런 저작물들은 없다. 아, 저작이 없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네, 유추하는 거죠. 우리도 공자님 말씀은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의 글을 조합해서 이렇게 아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 제자들이 적은 거죠. 그쵸?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보자. 자, the work of Aristotle, therefore serves as the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about him. 자, 그래서 해보죠. 자, 아리스토텔의 그런 작업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의 작업들이 serves. 자, 뭔가 공헌해요, 헌신해요, 뭐 제공해요 이런 뜻이죠. 여기는 저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뭐로써 뭘 제공하냐면 the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자, about him. 그에 대한 정보의 가장 네, 첫 번째 그런 원천으로서 자, 아리스토텔의 그런 작품이 네,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Aristotle claimed that, 자, Aristotle,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가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Tales, philosophical ideas centered on what was known as the first clause. 자, 그래서 Tales의 철학적인 생각들은요, centered on,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자, what was known, 자, 알려진 것. 뭐로써 알려졌냐면 the first clause, 제1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게 대체 무엇인가? The first clause가 자 first clause가 중심이 되겠죠, 그렇죠? 저작은 없지만 first clause에 그러니까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this was the substance from which all else came. 자, 그래서 이 first clause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the substance 물질이래요. 물질이냐면 자 from which 거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때 which는 substance를 말해요. From which 그 substance로부터 all else came. 자, 모든 것이 왔다. 자, 모든 것이 왔다. 왠지 요한복음 생각나죠? 네, 요한복음. 네, 자, 요, 그니까 그 뭐지? 그 성경을 썼던 모든 사람들도 그 당시에 철학에 굉장히 정통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이제 설명을 했대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인데, 네, 어쨌든 뭐 모든 천하 만물이 뭐 예수님 빛으로부터 나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네, 네,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썼다고 제가 살짝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요. 자, 토마스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this was the substance from which all else came. 자, 그래서 자, 이 first clause라고 하는 것이요. 자, 물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from which, 거기로부터 all else came. 자, 다른 모든 것이 나왔다. First clause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그 원인으로부터 전체 모두가 나왔다. 뭐, 지구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하늘도 생기고. 그렇죠. 근거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Tales believed that. 자, 그래서 Tales는 뭐라고 믿었냐면 the first clause was water. 그렇죠? 자, 첫 번째 그 주, 네, 원인. 그렇죠? 첫 번째 주 원인은 was water. 그래요. 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구나. 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의 이론이에요. Water flowed around everything, could change its shape and could exist in different states, but it never changed its basic substance. 자, 물은 흘러요. 모든 것 주변을, 그리고 그것의 모양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존재할 수 있어 다른 그런 상태로, 기체고체, 액체. 하지만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거의 본질적인 그런 물질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바위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철도 그렇고, 뭐 본질적인 그런 물질들은 변하지 않죠. 이거는 어쨌든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발전이긴 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자, one part of his theory was that the earth was floating on a vast ocean of water. 그렇죠? 이것도 그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에게, 철학자들에게 울판이론, 그렇죠? 네, 많이 이제 뭔가 영향을 미쳤던 생각이겠죠. 자, 그의 이론들 중한 부분은 뭐였냐면, 자, was that? 자, 보세요. One part of his theory
자, was that?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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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 대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완전 완벽하게 설명해 주죠. 그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자, 여기는 바로 주격 보어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이론 중에 한 부분은요, 지구가 종종 떠 있대요. 어디에? 아주 넓은 바다, 물의 바다 위에 떠 있다. 라는 것이었죠. 이런 생각도 했었다. 자, 그러면 his father believed that the earthquakes were caused by the motion of these ocean's waves.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서 믿었다. 자, 뭐라고 믿었냐면, earthquakes,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were caused. 얘가 약이 되었다, 일으켜졌다. By the motion of these ocean waves. 자, 이러한 네, 해수면의 파도, 이러한 커다란 바다의 파도의 움직임 때문에 약이 되었다라고 믿었대요. 자, 지금의 모멘트라든가, 뭐, 이렇게 그 지각 아래에 있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매그마? 아무튼, 네, 그렇게, melting rocks가 이렇게 움직여서 판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론의 기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생각이 정말 깊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some experts disagree regarding whether tales believed the earth was flawed or spherical in shape. 자, 그래서 어떠한 전문가들은 저기 동의하지 않는데요. 뭘 고려해 볼 때, 뭘 고려해 볼 때,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문장 안에서 탈레스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지구가 평평했다, 혹은 자 모양으로서 구체였다, 동그랬다라고 둘 중에 어떤 걸 믿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봤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얘는 평평했다고 믿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학자들은 얘는 지구는 동그랗다고 믿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But given his expertise in astronomy, 하지만 자 기분 고려해 볼 때,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판단해 보건대 이런 거죠. 자 그의 천문학에서의 전문 지식 expertise라고 생각, 전문 지식을 생각해 볼 때, it is hard to believe he thought the Earth was flat. 자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가 생각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구가 구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견이라든가 이론을 세우는 거라든가를 고려해 볼 때, 얘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기로는 좀 믿기 어렵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단을 여러분이 네, 좀 요약을 해보면 no writings left. 아, 그렇구나. 자, 남아있는 게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떡한다? 추측한다. Suppose. 자, from Aristotle. 자, Aristotle에서 추측한다. 그렇죠?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에서 추측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그 사람의 주된 그런 이론의 중심은 뭐냐면 the first cause. 제일 요소라는 게 있었다. 제일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자, 그런데 제일 원인은 뭐였다? 자, 전 세계의 모든, 뭐, 이렇게, 제일 원인은, 뭐, 그러니까 이로부터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다. 아, first clause가 여기 나와 있구나. 자, for else came. 자, 뭉땅 다 나왔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바로, 물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지구가 이렇게 떠 있다. 플로팅. 자, 그러면 자, Earth. 자, 플로팅. 플로팅 on ocean. Sea. 바다에 떠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 그래서 자, 또 뭐로 생각했다? Wave. 자, the wave is the main cause for earthquake. Earthquake.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sphere라고 지구는, 네, sphere, spherical shape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약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Hales was noted for two famous things. The first was know thyself. Some people he meant that people, the person, 여기 거 하다 말았네. 여러분, Thales was noted. Thales는요, 유명해요. 그렇죠? Note 하면 이렇게 받아 적는 거니까 뭐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주목을 받냐면 for famous, two famous things. 두 개의 유명한 격언으로서도 주목을 받았어요. The first was know thyself.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스스로를 알아라. 이거 yourself 아니고 뭐냐? thyself. 이게 방언으로 쓰일 때도 있고 혹은 옛날 말로도 쓰일 수 있는 yourself를 thyself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know thyself라는 말로도 되게 유명했는데 자, some believe. 자, 어떤 사람이 믿었대요. He meant that a person must know the nature of mankind before he or she could explore other areas.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믿기로는 자, 그가 의미했다라고 믿었대요. 자,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대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 하기 전에 그 혹은 그녀가 다른 그런 지역으로 다른 분야를 탐험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좀 이렇게 뭔가 네, 인사이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하든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간에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자, some이 나오면 또 others가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또 주장을 하냐면, he meant 그는 이 말이 그 말을 이렇게 의미한 거다. The person must know his or her inner self before everything else. 그래서 자,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혹은 그녀 자신의 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Before everything else, 다른 것을 알기 전에, 그렇죠? 뭐 다른 사람 알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된다. 다른 분야 알기 전에 내 자신을 알아야지 뭔가 있다, 발전이 있다, 뭐 약간 이런 거겠죠? 자, his second famous saying has also been interpreted in various ways. 자, 그의 두 번째 유명한 격언은 또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 해석되어져 오고 있어요. In various ways.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Thales supposedly said, 자, 탈레스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All things are full of gods. 모든 것들은 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이게 두 번째 유명한 격언이래요. 두 번째 유명한 거건이래요. This is a somewhat odd statement. 자, 이것은 좀 다소 자, odd 이상한 statement. 자, 이상한 말이래요. 이상한 언급이래요. 이상한 발언이래요. Considering 고려해 볼때 무엇을 고려해 보냐면 Thales overtly rejected the influence of gods on nature. 자, Thales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Thales라고 하는 사람들이 Thales라는 사람이 Thales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rejected 거부했대요. The influence of the gods. 자, 신들의 영향을 분명히 거부했. 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말은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이 평소 주장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On nature, 자연에. 그쵸? 자, 그쵸? 그때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신이 있었다고 믿었고, 신전을 그렇게 거대하게 지었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저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 뭐 약간 이런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의 두 번째 유명한 말이 All things are full of gods라고 하다니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그다음에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글의 저자가 However, 그러나 later popularized the saying. 자, 그러나 자, 플랭크톤은 후에 그 격언을 대중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퍼뜨렸다는 거죠. 계속 대중화시키고 and attributed 그리고 그것의 공헌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to Tales. Tales에게 돌렸어요. 아, 이 말은 Tales일 거야. 자, Tales의 공적이지. 라고 Tales. Tales라고 네. 자, 돌렸어요. Still, the precise meaning of this sentence is unclear to modern scholars. 그래서 여전히 the precise meaning, 정확한 뜻, this sentence,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은 is unclear, 명확하지 않다. To modern scholars, 자, 현대의 그런 철학자들에게도 네,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심 주제 굉장히 편하게 나와 있죠. 네, 뭐예요? Two famous 아, 그래요. 이렇게 적어요. 사실은 실제 뭐 시험장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적어요. Two famous things. 아, 그게 뭐지? 첫 번째, know yourself. 아, know thyself.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뜻으로 추측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뭘까? 자, 다른 사람들 알아봐라. 자, mankind 알아봐라. 자, 또 하나 뭐다? inner self, 그렇죠? inner self를 알아봐라. 이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다? all things are full of gods. 이거는 자, 잘 모르겠다. What meaning? meaning? 자, 이 정도로 자기가 mean? 뜻이 뭐지? 자, 이런 식으로 네,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네, 단어로 여기 전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노트테이킹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제가 한게 정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맞춰서 네,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또 다음 과에서 봐요. 빠이!